여러분 안녕하세요. 마마송송입니다. 우리가 보통 살아가면서 힘들거나 많은 허탈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. 매일의 삶이 늘 기쁨이 넘치고 생동감이 꽉꽉 찬다면 얼마나 좋을까요? 이렇게 힘 빠질 때 여러분의 마음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파울로 코엘로 그 연금술사라는 책인데요. 이 파울로 코엘로는 브라질 작가이고요. 이 책은 문학동네에서 출간했습니다. 오래전에 여러분들도 들어보셨거나 읽어보신 적이 있을 법한 책입니다. 우리나라에서 발간된 지가 꽤 되었거든요. 그래도 이제 다시 읽어보니 그 당시에는 마음에 와닿지 않았던 메시지들이 눈에 띄어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졌습니다. 이 책의 작가는 산티아고라고 하는 양치기 청년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. 마음이 복잡하고 답답할 때, 소망이 사그라지려고 할 때, 일의 실마리가 안 풀려서 주저앉게 될 때, 이 책은 인생을 살맛나게 해주는 건 꿈이 실현되리라고 믿는 것이라고 합니다. 그러한 말을 메시지로 우리에게 전해주려고 하는 것 같네요. 여러분들에게도 꿈이 있고 그 꿈이 실현되리라는 소망과 또한 기대가 있으실 것이고 그럴 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운이 날 것입니다. 이 책의 92쪽에 보면 기회가 우리를 도우려 할 때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라는 글이 나옵니다. 우리가 무언가를 하려고 결정하는 순간은 그 일의 시작이므로 마음을 집중하여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보여집니다. 또한 용기는 소망을 향하여 가는 중요한 덕목이라는 메시지도 있습니다. 계획만 세운다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뜻으로 풀이될 수 있겠죠? 정말 마음에 깊이 들어오는 문장이 있는데요. 사람은 한 가지 일을 소망할 때 천지간의 모든 것들은 우리가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뜻을 모은다 라는 문장입니다. 우리나라 속담에 하늘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라는 말이 있는데 아마도 비슷한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. 우리가 꿈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여정 중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견디기 힘들 경우도 있는데 그러한 과정은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단단해지도록 하는 단계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. 더 나은 존재로 되어가며 목표를 향해 더 가까이 가도록 힘이 되도록 말입니다. 연금술은 결국 우리 모두 자신의 보물을 찾아 전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정의를 내리는데요.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는 법이라고 하잖아요. 이 보물은 돈만 의미하는 건 아니겠지요. 보석만 의미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.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마음을 나누며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. 바로 이것입니다.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간절히 원할 때 온 우주는 여러분의 소망이 실현되도록 도와줍니다. 여러분, 삶 자체가 힘들 때도 있으나 긍정적으로 마음을 다스리시며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. 화이팅! 오늘도 마마송송이었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